탭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4만 1000선 돌파를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지수 밤사이에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100%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과거의 역사가 깊죠. 트럼프 대통령의 항상 발언은 좀 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연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 네. 뭐 심지어는 전에는 뭐 연준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발언.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준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다 봤었을 때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확인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100%이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줄 확률도 거의 96%입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지금 PCI 인플레이션, PPI 인플레이션 숫자,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네.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0.2%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2%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모습은 어쨌든 지금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식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선행한다라고 보신다면 차트 넘겨주시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을 하던 간에 네, 아마도 금리는 내려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라고 하던 간에 뭐 밤사이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시기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을 업고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또 기술주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많이 보였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선은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떨어져 준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변동성이 있느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임금 상승률 추이와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쯤 되면은 임금 상승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또 2026년이 되면 1%대 중반 후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GDP 성장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아틀란타 패드의 전망치가 지금 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렇다면 이 GDP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 2.9%나 나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냐면 이 여신이나 이런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유동성을 좀 풀어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은행 예금이 지금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저 숫자가 4%, 5%대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 증가율을 또 보시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보이죠? 2.8% 정도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총 여신 증가율도 똑같은 모습인데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5%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대출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대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라는 주관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생산성이 높아지고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무래도 IT 쪽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급락한 쪽을 던지고 나서 중소형주를 사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키 높이 맞추기 정도이고요. 지금 대형 기술주라든지 대형주들이 빠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학개미 분들이 밤사이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어쨌든 중소형주의 그럼 순환매 장세는 그래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보시면 이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중소형주가 8월, 9월, 10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에 돌릴 때 중소형주가 시장을 리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25%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소형주는 사지 마라. 그리고 그냥 대형 기술주 위주로 사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중소형주를 사도 된다. 근데 너무 많이 사지는 마라.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중소형주도 어느 정도 매력이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인 매력도는 대형 기술주나 대형주들이 좋아요. 그래도 금리가 이제 앞으로 떨어져 줄 거잖아요. 네. 중소형주는 굉장히 금리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정도 떨어져 주면 상승 매력도가 15%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앞으로 1% 정도는 떨어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1% 이상 내려줄 건가?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면 미 연준이 금리를 1% 정도로 내려주겠지만 더 빠르게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고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 10%, 15% 해서 맥시멈 20%까지 최고 20%까지 늘리는 전략을 앞으로 1년간 펴는 게 좋겠다. 금리 한번 내려줄 때마다 5%씩 늘리는 정도? 이렇게 전략을 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비중을 늘리는데 어떤 섹터에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방금 들어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거다. 자, 그럼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를 살 때 결국은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형들 중에서 금리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일까요? 당연히 성장이 높은 AI 산업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I 관련된 중소형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중소형주, 주가 다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매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쪽이 광고 쪽입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AI를 이용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중소형주를 사더라도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쪽에 투자 추천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럼 금리 쪽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저희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간에 주택건설 쪽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주택건설 최근에 네. 또 오르기도 했죠.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당연히 수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소형주 안에서도 테마는 AI 빼놓고 갈 수가 없는 테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 네. 관련돼서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가 유독
트럼프 트레이드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밤 사이엔 내렸지만 네. 테슬라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게 참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트럼프가 당연히 AI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풀 거다 생각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하고 나스닥은 폭락을 했어요. 이상하죠. 예, 그죠? 헷갈리는 거죠. 또 이제 사실 테슬라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 주잖아요. 또 태양광 사업을 예, 하고 예, 있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급등을 해요. 왜? 머스크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식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과 매력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기 판매, 즉 AI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네. 피크를 쳤고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서 50%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지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쪽, 뭐 ESS 플러스 알파, 뭐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쪽, 네.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수익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또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PER이 지금 75배니까 네. 나머지 종목들 대비해서의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상승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력도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주춤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는 5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 정도로 500달러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이거는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오는 모습, 즉 여기서 이익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로보택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차 이외의 다른 쪽, 예, 이런 쪽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보택시 이벤트가 두 달 연기가 되면서 또 충격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로보택시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이 사실 엔비디아인데 이게 테슬라로 맞아요.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엔비디아 네. 주가가 워낙 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반등은 있을까요? 네, 뭐 저희는 엔비디아가 뭐 소본 AI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AI 사이클의 하드웨어를 깐 부분이 전체 까는 것의 10%, 1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수혜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뭐 TSMC를 워낙 대놓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대만을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매력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까지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향후 계속해서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앞으로 2년 안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7월이 벌써 이제 중순이 좀 지나갔지만 네. 7월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20% 이상 올라가는 장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고점이 18% 오르고 지금 조정이 돌았단 말이죠. 그러면 좀 쉬어줬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20%에서 25% 정도 오르는 장이 올해 만들어질 거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빨리 많이 올렸기 때문에 7월 중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할 때는 역시 테마는 AI로 가져갈까요?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월 전망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